안녕하십니까. 일상에서 달리는 즐거움과 소소한 수다로 진행하는 에이 달려나 볼까 이혜성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한낮 온도는 18도 정도고요. 어제 내린 비로 덥지는 않고 구름이 많아 시야는 좀 흐리지만 달리기에는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포대교를 건너서 여의도 한 바퀴를 러닝하는 코스를 달렸고요. 특히 여의도 1교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오늘 러닝의 시작 장소는 예전 마포종점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마포어린이공원에서 몸을 가볍게 푼 후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마포대교입니다. 마포대교는 한강에서 놓여져 있는 대교죠. 네 번째로 준공된 1.4km의 다리이고, 서울에서 살면서 이런 큰 대교를 우버로 건너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분이 그리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봅니다. 전에 마포대교를 우버로 달리기 전에는 지나가는 차량 옆으로 달려야 해서 소음과 공해 등을 걱정을 했습니다만, 시원하게 뚫린 왕복 4차선 옆으로 보이는 동서 한강의 탁 트인 뷰와 한강의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것은 경험할 수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라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는 마포대교 위의 A구간, 동쪽 한강시민공원 B구간, 여의도 남쪽 전체 색강 구간인 C구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의도 마리나센터 등 서쪽 한강시민공원을 거쳐 다시 마포대교를 통해 출발지로 복귀하는 D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장소를 왕복하지 않고 마포대교, 한강시민공원, 여의도 색강 주변 등 다양한 주변 환경을 보면서 달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A구간은 마포대교 위 구간을 말하는데요. 마포 출발점에서 여의도까지 도달하는 구간이고요. 그날의 러닝 기분과 컨디션을 결정해주는 구간입니다. 러닝 구간 초기에 기분을 업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러닝 끝날 때까지 러닝에 집중도 되지 않고 마음만 복잡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A구간 전에 미리 설정한 음악을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해 들으면서 기분을 업하곤 하는데요. 미리 본인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선곡해서 즐겨 듣기 등 보관함에 넣어두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B구간으로 접어들면 마포대교를 중심으로 동서 한강시민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피크닉을 즐기러 오시는 분도 많고, 달리는 길 옆 자전거 도로 위를 빠르게 자전거는 달리고, 특히 요즘 자전거 타시는 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람보르기니 헬멧에 눈부신 복장과 고글 등 이런 것에 의기소침하실 수 있습니다만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주변이 복잡한 구간입니다만 우주의 중심은 나라는 코페르니쿠스를 생각하며 모두가 나를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내리 달리시면 됩니다. 이어서 C구간은 이번 코스의 백미입니다. 여의도 남쪽 전체의 구간이고요. 63빌딩부터 여의도 색강을 따라 서쪽 마리나센터까지의 구간입니다. 이 코스의 특징은 정원을 옮겨 놓은 바와 같이 복지 공간이 많이 있고, 수생공원, 무럭새마당, 버드나무 습지대, 태우라기수, 다양한 녹지 공간 속을 달려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닥이 시멘트 또는
나무테크 또는 흙, 보도블록 등 운동화를 신고 듭니다만 그 다양하게 느껴지는 발바닥의 갑자기 중추신경계를 자극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여 달리면서 주변 예쁜 야생초가 많이 눈에 띈다고 해서 꺾어서 머리에 꽂으시면 됩니다. 그저 눈으로만 보고 즐기며 달리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구가나 서쪽 한강시민공원 서강대교 밑에서부터 바로 강변을 달릴 수 있습니다. 시원한 한강의 전망을 즐기면서 러닝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특히 한강 너머의 서울 필딩숲과 그 아래 한강 위에 시원히 물을 가르는 보트라도 눈에 띄면 더없이 좋은 마무리가 되겠지요. 이상으로 좀 억지스럽기도 합니다만 9월 10일 일요일 러닝 이야기를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